자, 오늘은 엄마가 간만에 휴가를 내서 집에서 평일에 이렇게 낮에 있어요. 그래서 뭘 해먹을까 하다가 여기 사놓은 핫케이크 믹스가 있어서 이걸 공주와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바닥에 톡톡 치면서 핫케이크 믹스를 평평하게 해주세요. 바나나 냄새가 준다. 두 번째는 우유 130ml를 표준선까지 넣고 뚜껑을 닫은 후 병을 아래로 뒤집어 톡톡 쳐주세요. 우유를 김공주 최애 어휴 쏟았다. 130ml를 부어야 돼요. 엄마는 실수를 많이 해요. 우유는 130ml인데 여기 비스듬히 하니까 조금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130ml를 넣었습니다. 김공주 기증. 130ml를 끝까지 조심조심. 떨어지면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이제는 이 뚜껑을 닫고 그냥 흔들면 돼요. 막 흔들어요. 그냥 막 재미나게 흔들면 돼요. 공주가 여기 튀어나올까봐 그런 적 기억이 많아서 잘 못 흔들어서 엄마가 흔듭니다. 마지막에는 익힌 물에서 가열된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바른 다음 깨끗이 닦아 낸 후 반죽을 3분의 세 번째 반죽을 적당량 넣고 약한 불에서 30~40분 정도 구운 후 3~4분 정도 구운 후 뒤집어서 2~3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 오케이, 이제 해봅시다. 네. 3분이 지나서 뻥뻥이 나와서 별로 안 익었네. 그냥 굽기만 한 거. 바나나만 살짝 나는 그냥 일반 핫케이크.
오케이. 이거는 나름 멋을 부린 생크림. 이게 더 맛있어? 이쪽? 저는 기본이. 이게 더 맛있어? 기본이 더 맛있어.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냥 구워서 드세요. 망했어요.